속속 도착하는 학생들. 안녕하세요. 각자의 일을 마치고 한국어를 공부하러 왔다. 일주일에 두 번씩 덕영 씨 집에서 열리는 야간 어학원. 벌써 보조교사로 일하는 리스나까지. 교사로 키우기 위한 심화반이다. 오, 야니 다땅, 리라 다땅, 인사마. 마르따박이라는 인도네시아식 부침개. 센, 이니 존 똑같아요? 존. 텔룰. 달라. 이건 고추전, 이건 생선전. 까당까당. 이니 뭐야? 다운바왕. 다운바왕. 이거 다운바왕. 야, 이것도 조금 들어갔는데 다운바왕만 들어간 것도 있어 한국에. 다운바왕 텔룰. 고기도 있어요. 고기도 있지. 닭이. 드라마 너무 많아요. 이 비슷하게 생겼어요? 비슷하네요. 나는 혹시 마타박은 조금 존 기다려. 아버지. 비슷해요. 다들 공부보다 허기를 채우는 게 먼저다. 문 부탁해요. 주세요. 문. 너무 먹말래요. 제자의 말 한마디에 냉큼 냉장고로 달려온 덕영 씨. 시원한 음료수까지 살뜰하게 챙겨간다. 자, 놔라. 스승과 제자지만 어렵지가 않다. 감사합니다. 언제부턴가 좀 친해지려고 내가 살짝 그렇게 좀 했더니 이제부터는 막 친구처럼 지내네. 뭐 그것도 좋긴 좋은데 뭐 좋지 뭐. 이런 말은 알아도 모르는 척. 이니 사야빌랑 소다빌랑니 뿐띵 빨링 뿐띵냐 아빠? 바짜 돌려요 바짜. 저는 사과를 좋아해요. 이니 안 뛰냐? 사야 수가 아빠. 수로스? 채소. 채소. 남친 좋아요. 남친? 응. 야 남친이야 이 채소가. 응? 야 남친 좋아. 야 오케이 남친 주가 뭘래? 이니 남친 알았더냐 이니야? 남친. 줘봐 봤자. 남친. 딜라인 줘봐. 남친. 한글 교육에 대한 요청은 늘어가는데 가르치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. 야, 끌러 가는 거 삼아 끌러 가는 거 아니야? 사야 뛰다 오세요.